가자. 네. 경기도 가서 그림 그리자. 뭔가요? 맞춰드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최초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네. 무용을 하시면 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네. 그림 전시회 가서 영감을 받고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회적 가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안정적으로 소득을 못 가지세요. 네. 소득이 없으면은 네. 나는 지금 그림 그려야 되는데 나가서 배달 일 해야 되고 뭐 전화 콜센터 가서 일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술 활동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사회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 사회적 가치가 계속 나올 수 있게 이분에게 예술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소득을 보상해 드리는 게 예술인 기회소득. 네. 예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시고 계신 예술인들 중에서 10,000명 정도 대상이 될 걸로 예측을 하는데 이분들 연소득이 2,900만 원 정도 이하입니다. 많이 드리면 좋은데 네. 일단 연간 120만 원 드립니다. 연간 120만 원.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서 아 정말 우리 사회 예술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 네. 그러면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술의 기회소득이나 예술 복지에 대한 시각이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예술인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주는 게 있는데 아 프랑스가요? 예. 1년에 1조 5천억을 줍니다. 예술인들한테 우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걸 깎으려고 해서 전액 삭감하려고 했을 때 예. 국민 투표를 했어요. 국민들은 이걸 찬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술인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전 국민 투표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네. 이게 겉으로 네. 그때는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이렇게 쑥쑥 성장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또 경제적 이득을 또 대한민국에 네. 안겨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꿈꿈일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시작이니까 더 네. 키워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든다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이게 시작이 되면 광역의 예술인들 지원은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되게 잘하셔야 됩니다. 네. 경기도가 잘해서 그 문화 예술인들의 꿈의 땅 경기도가 돼서 진짜 예술하려면 경기도 가야지. 야. 나오자 서울. 마른 제주로 예술인 경기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좌관님은 아직까지 좀 욕망이 남아 눈빛에 네. 더 소개할 게 있는데 네. 쟤들이 막는 것 같다. 네. 아니 뭐 제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예술인 교회에서도이 네. 사실은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인정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많은 분들, 위사회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걸 좀 넓혀나가는 게 바로 기회소득 제도이거든요. 이거는 예술인 여러분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도민 네. 여러분 또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네. 열심히 퍼나르셔서 우리 사회 공론화에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대접 못 받는 네. 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입니다.